그 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천만군민을 원수경멸의 전면대결전으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몸의 위험도 가리심 없이 적들이 때없이 벌리는 전쟁 연습 소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는 최대 열점 지역에 서슴없이 나서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연평도가 뒤쪽에 바라보이는 장제도 방어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이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날로 무혹해지는 정세 속에서 백두의 전술명장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천만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선군길을 이어가시었습니다. 무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르며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선방호대 지휘관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호대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양실에 들리셔서는 교양 거점답게 잘 그리고 정치 사상교양 사업이 계속 큰 힘으로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병실에 들리시어 땔감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이번 겨울에 춥지 않았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 군인들이 외진 섬에서도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건 보장을 지금보다 더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선방호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 8월 너무도 꿈만같이 자기들의 소음 처서에 찾아오셨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다시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선방호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으로 격정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양령 어린이의 아버지인 군관 정금철동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으셨을 때 봄에 안아주셨던 종학령 어린이를 다시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학령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새 큰 곳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어린 몸에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귀여우시어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학령의 더울시 어디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셨던 외진 섬 처소의 평범한 군관의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토록 크나큰 인정을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이들은 고마움의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호대에 설치한 폭력발전기와 다량 전지판을 보시고 그 관리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해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화력진지들의 배치상태와 방어대가 타격할 목표 지점들을 일일이 열하셨습니다. 서남전선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제도는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싸움이 터지면 방어대군인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모나먼 바닷길을 헤치시고 찾아오시어 누비의 영맹과 지량을 안겨주시고 대같은 사랑과 엄정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온 손님을 우러러 우렁찬 환호성 터치는 선방우대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이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장제도를 자신께서도 널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되새길수록 몸은 멀리 최전방 섬 서서 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가까이 살고 있음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는 선방어대 병사들입니다. 찬 바다 물속에 뛰어들어 만세를 부르고 떠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 속에 바라보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따를 신념의 맹세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이어 무도용응 방어대를 시철하셨습니다. 이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고 있는 이 특축발의 존엄한 정세 속에서 당장이라도 열액전쟁의 불바다로 화할 수 있는 최대 열정지역으로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전폰 시찰 때에도 강조했지만 이곳은 조선반도의 최대 열정수역인 동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예민한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포성이 울릴지 모를 위험천만한 이곳으로 너무도 뜻밖의 찾아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격정 속에 맞이한 무도용운 강호대 군인들. 지난해 이곳을 찾아오신 원수님을 우러르며 다시는 험한 전선길을 걷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었던 무도의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접하고 원수들과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이처럼 존엄한 때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동지를 이렇게 모시게 될 줄 무도의 군인들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무모한 보사격을 강행한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침략 도발 작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버림으로써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방어대군인들이 정말 장하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에서도 강조했지만 섬생활을 하는 군인들을 그 어느 단위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단 일꾼들이 늘 이것을 잘 도와줌으로써 군인들이 섬을 자기들의 정든 고향집처럼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